다 보충해야 돼요. 진짜 체력전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패배한 상황에서 또 어떤 피드백들이 서로 오갔는지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마비 아쉽다. 중반 플레이 자체 들으면 괜찮았거든. 우리 바로 먹고 굴리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는 괜찮았어. 시야 잡고 싸우는 식으로 하자. 네. 이게 계속 싸우는 식으로 하는데 너무 자리를 못 잡아. 우리가 늦어. 이쪽에서 아리가 들어오고 이렇게 약간 각개급파당하는 느낌이라서 이게 다 모인 다음에서 됐겠다. 아, 우리 급하게 할 필요가 없었어. 이거 4대5였는데 까비 골드도 이때 꽤 괜찮았네. 이때 먹었으면 굳히기 같겠네. 이게 언제부터 꼬였냐면 너가 바텀에 있는 한별이 억지로 봐주면서부터 내가 볼때 턴 꼬인 거 같거든? 쓰레쉬 인정? 이거 그냥 럼블 노플에 노공 찍혔는데 답에서 사고 많이 내서 그냥 이거 너 미드 눌러주면서 아리 손잡은 채로 올리면 우리가 속도 내면서 유충 여섯 개 챙기고 애들에서 이겼다고? 야 블루 가자 얘들아. 아 애들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전력 스틸 어때요 그거 진짜? 전력 스틸 상대가 주도권 있지 않나? 아 전력 스틸 이것저것 합니다. 아 물론 럼블의 만큼 숙련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자 이렇게 픽이 완료가 됐고요. 역시 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오! 바로 탑이겠죠. 다시 한번 타이사예요. 다만 서포터에 또 변화가 있습니다. 폼 선수가 이번에는 블리츠 크랭크를 꺼내 들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떤 변수가 될지. 사실 블리츠는 블라인드에서 뭐 꺼내는 경우보다는 상대 픽을 보고 이제는 좀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토너먼트 드래프트에서 어떤 그림이 나오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골 레비아타는 이제 뒤가 없습니다. 나머지 경기를 모두 승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바로 4세트 가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또 주신 의견들 채팅창에 적는 것도 물론 뭐 감사합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채팅창 공지에 올려놓은 저 설문에 이제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더 저희가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1랩 때 좀 사고들이 있었다 보니까 이제는 한층 더 움직임이 되게 조심스러운 위치에 가 있네요. 맞습니다. 예, 뭐 탑 같은 경우도 와드 미리 설치해 놓고 뒤에 빠져 있고 눈치 보다가 조금 리시 해주고 가겠다는 거네요. 레스콜라스 근데 여기서 탈부 쪽에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거 케넨이 옆에 있어서 혼자가 아니에요. 네. 아, 이게 좀 크죠? 아, 이러면 당장 리시는 벌써부터 기분은 좀 나쁩니다. 잡힌 건 아닙니다만 속도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동안 에넥턴이 일단은 동쪽에서 먼저 자리를 해 있었습니다. 경험 시선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블리츠의 변수 뭐 어떤 픽을 상대하든 간에 잘 땡기고 순간적으로 카이사랑 연계하면은 그 위력은 계속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나마 뭐 누가 끌릴 거라면 당연히 레리 끌리는 게 낫고요. 선 2렙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살짝 뒤로 빠져 있었던 파워골 레비아탄 일단 랩에 맞춰주면서 라인 살짝 당겨봅니다. 자 그리고 케넨의 활용 서로 정글러가 교차가 될지 근데 리신도 약간 띄엄띄엄 동선이라 여차하면 블루 쪽에서 뭐 교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서로 뭐 들어가 보나요? 파 정도? 그러니까 이게 좀 난리가 났거든요 약간? 와 이 사이로 와 이거 압박이 심해가지고 그냥 전멸까지 빠졌고 이러면 리신한테 각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전멸 다 빠졌어요? 지금 그 대신 바텀으로. 이쪽도 뒤로 들어왔어요 완전 크게 들어왔어 근데 케넨이 호응하다가 그런데 거리 벌려놓고 뒤로 빠질 수가 쫓아가서 네! 다 왔어요. 와 이거는 마 여기 볼 때마다 일단 잘 끌고 있어요. 에리 때문에 역습 정화 전멸 네 서로 그리고 리신이 상대 정글 쪽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뭐 라인이 들어가는 상황은 아니라서 그렇죠. 그래도 뒤에서 뭐 음파 하나 네. 맞추면 하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누가 먼저 보나요? 와드 있어요. 예 네, 그럼 이제 라인을 밀어 넣는 게 중요한데 만약 다이브 할 거라면. 밀어넣는 게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쪽도 체력이 없어서 네. 잘못 거리 줬다가는 지금 뭐 스킬 한 대 맞으면 그대로 결국 애매하다. 네. 정글 도는 거 선택했고
아까 바텀 쪽에서 마린이 진짜 거의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호응을 예술로 한 게 컸네요. 맞습니다. 자, 이거 에너턴을 끊어내는 성공을 했고 집 한 번 끊어냈고요. 그런 거 다 커요. 그 킬은 카카오 선수의 실자호에게 들어갔습니다. 민쪽 선수의 아지르 잘해주고 있고요. 결국 사일러스도 일단 자체적인 1대1 라인전은 초반에 강하다고 보기 어려워서 갱킹이 왔을 때 강한 거지. 다시 보겠습니다. 와, 그냥 몸을 막 들이대가지고. 아, 또 타이밍이. 야, 계산을 좋았네요. 정확히 했죠. 맞습니다. 진짜 한 끗 차이였어요. 케넨이 전멸이 빠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 마린 쪽에서 또 킬 나와도 안 이상하겠는데요. 레넥이 6렙 찍기 전에 라인이 좀 레넥 입장에서는 네. 불편해요. 그래서 비는 라인이라. 그래서 리신을 부르는 것 같은데 이거 앞, 여, 이상 앞으로 나가면 썼어요. 그러니까 레넥이 킬? 아직 5렙이라 생각보다 그냥 약해요. 되게 계속 때리면 생각보다 약해요. 쓰고 살리나요 한번? 근데 계속 때리면 오, 전멸까지 이번에는. 그러면. 그런데 카카오 잡고 잡을 수 있나요? 역으로? 역으로? 우와! 우와! 카카오 마린! 예, 마린 카카오 마카오 조합! 미쳤습니다! 기가 막히게! 초대박 쳤고요! 저 상황에서 미친 연계를 통해서 결국 둘 다 끊어냈어요! 마린이 예전 전성기 때 들었던 얘기가 뭐예요? 정글을 부린다. 그렇죠. 정글러가 가장 힘들어하는 탑솔로 비공식 투표 1위 마영. 네. 공식을 해도 무관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정글러들이 사랑하는 탑솔로. 왜? 마린이 시키는 대로 하면 캐리해 주니까, 마린이 오라는 대로 가면 죽여주니까. 이렇게 마무리하고. 네. 이건 사실 카카오가 잡히고 나서 상황을 볼 생각이었는데 와, 진짜 미니언들한테 막 둘러싸여 있는데 이것까지 살아서 정말 초초 대박이 떠서 3대0으로 시작합니다. 다른 쪽에 이미 쫙 퍼지죠. 야, 우리 마린 카카오가 상대 터뜨렸어. 그렇죠. 우리 그냥 천천히 하면 이겨. 심지어 이번에 아지르 사일러스 상대로 또 편하거든요. 뭐 트리스타나 같은 거 상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CS 앞서 나가고 주도권 있습니다. 그리고 네. 탑도 초반 분위기가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스콜라스한테 이런 압박이 있는데 캐넨 궁 있어요. 6렙이에요? 캐넨 궁 있어요. 야, 나이 지으면서 제작 내넥도 괜찮나요? 안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시간 끌면서 이해가 가요. 사일러스라도 이미 붕괴가 됐기 때문에 풀어줘야 된다 이건데 한번 어떻게 한 번! 근데 우와! 우와! 데려갔어요! 한별 와, 그래도 이러면은 와. 미드에서 저력 있네요? 왜 이러면은 또 한 방 먹여줬습니다. 아, 저거 방금 그냥 또 잡혔으면 진짜 안 그래도 레넥턴 유통기한 특성상 거의 반쯤 인생 망한 상태였는데. 왜냐면 3대 쓰고 캐넨이 3킬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어쨌든 이 솔빈 선수가 미드 웨이브 많이 밀어 넣으면서 좀 메꿨습니다. 라인 바꿔 그다음 커버. 마린이 라인 커버해주고요. 어, 진짜 숫자가 있어. 일부러 끌린 느낌? 그래서 분리 도망! 분리다키 도망! 이쪽도 합류 무리하랍니다. 와, 그냥 게임 터트렸다고 생각했는데 또 뭔가 아까 그래도 역시 뜨니까 훨씬 할만해진 느낌은 있어서 이 부분에서도 계속 변수는 있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 사실 라인 지우면서 시작됐을 때부터 불안했는데 그냥 쉽게 잡힐 줄 알았는데 역시 강신의 체급이. 네, 흡혈 한번 하고 돌면서 계속해요. 흡혈을 스킬 네. 타임 돌리고 여기서 분노 채우고 빡빡. 그리고 아지르가 쇼핑을 안 한 상태여서 그렇죠 좀 많이 약하긴 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쨌든 데려가는 데까지는 성공. 여기 싸움이 굉장히 지금 치열합니다. 물론 주도권은 마린에게 있겠습니다만은 레넥톤에게도 한 방이 있다는 거 보여줬어요. 오, 나 뺏고. 어, 근데 잘못 달려드네요. 네, 위치 바꿔주기. 어, 이거는 솔빈이 갈 곳이 없는데요. 네, 테러가 없어요. 여기 한 번. 어, 그래도 여기 이렇게? 아, 근데 눈치챘어요. 거리 벌리고. 어, 와, 솔빈이 위치 사이로 생존의 이 퀄리티가 좋은데. 어, 이거 괜히 포 맞다가.
어 이렇게 산 건 진짜 좀 의미가 크네. 어 이건 사네요. 자 이거 변수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이거 카카오 전멸까지 써서 잡겠다고 들어간 건데 일단 치면서 보자. 상대 좀 쫓아냈다. 이렇게 되고는 그래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레넥톤도 뭐 주도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는 어려워서 나가기 어렵고 초반 흐름은 하오글 레비아탄이 좀 오브젝트 컨트롤도 약 다소 일방적으로 하면서 기분은 좋아요. 그리고 이런 거 계속 약간 이쪽에서 맞대면 힘이 있으니까. 네, 미신 대기 중이에요. 올라갑니다. 적정글조 지나가면 블루 먹을 때 급습하겠다. 순진하게 일단은 친구 있는 때 왔어요! 반응했습니다. 네. 하지만 전멸 빠졌고 그래서 뭐 이거 자체도 이득은 많은데 문제는 여기서 만약에 싸움이 길어져서 뚜여진다 왔어요! 네. 그럼 또 얘기가 다르거든요. 어 근데 진짜 공 타이밍 좋았고 이제 쫓아가면 찌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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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찢어 근데 넘어갔어요! 근데 레네기! 레네기! 강신 타이밍! 끊어낼 수 있나요 한 번에? 왁! 왁! 결국 잡아! 와. 냅니다! 턴이 끌렸거든요. 근데 여기? 날아왔어요! 와우! 와우! 꼬꼬! 서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낚아챘죠? 맞습니다. 허리를 끌어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싸움. 어쨌든 킬포인트는 계속해서 하오글 레비아탄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킬 대 2킬. 드래곤은 하오글 레비아탄이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라인 치는 거 무시하고 후타골드 못 뜯었어요. 리신 불러서 이번 타이밍 다이브. 그래서 지금 눈치채고 집 가는 거. 네, 못 가게. 못 가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맞았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맞았어요. 아, 그래서 라인을 못 밀어 넣으면 다이브 각이 안 나오니까. 이러면 뭐 마리 입장에서도 급하게 갈 필요 없죠. 자, 이제 갑니다. 자, 그리고 나들이 일단 한번 잡히는 장면이 있었고 이거는 인신이 좀 멀어요. 그래서 하오글 레비아탄이 뭐가 됐든 처음에 기분 좋게 탑정글 주도권 가지면서 시작했었고 젠지 스콜라스가 턴도 좀 많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아 그냥 오브젝트 컨트롤 되게 편해요 여전히. 맞습니다. 육류층까지도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육류층이 원래 사이드 특화 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뭐 완전 최적한 아닌데 그냥 그것 때문에 게임 끝내냐 마냐가 나중에 연결될 때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먹어둬서 당연히 나쁠 건 없어. 아 이렇게 낚아챘어. 그래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너만 날아다니냐? 우리도 날아다닌다. 여기도 있고 나도 날아간다. 이쪽 가리도 있고 오 이거 한 번 네. 드립을 가볍게 잘 빠져나갔습니다. 전멸도 쓰지 않았고요. 블리츠가 초반에 라인전 단계에서는 뭔가 좀 재미를 보는 느낌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돌아다니는 과정에서는 실질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 자 글로벌 골드는 대략 2,000 골드 차이. 한번 뜯어내나요? 아슬아슬하게 못 듣고 있어요. 아래쪽에서도 재미 못 봤고. 그렇죠. 결국 아래쪽과 바텀 쪽도 그냥 미니언이 태웠고. 젠지 스콜라스는 좀 기분 나쁜 게 많이 누적되긴 합니다 이 판. 그렇습니다. 한끗 차이로 계속 좀 볼 수 있는 이득들이 그냥 지나가는 느낌이고요. 이준 선수도 훨씬 더 편합니다. 어우. 아파요 아파요. 계속 네. 맞아요 계속 맞아요. 어, 어차피 이 구도 자체가 레넥톤이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뭐 꼬시나요? 어 이거 칠까 말까 약간 고민? 근데 뒤쪽에 이쪽 번개돌이가 카카오가 빠져서 번개돌이, 카카오가 있어요. 번개돌이가 빠졌는데 누가 있다! 어, 어. 캐넨 풀을 뺐으니까 네. 카카오도 순간적으로 한번 맞고 한 번 더 보나요? 그러니까요. 그냥 카카오가 방금 엇갈렸거든요 지금 위치가? 카카오 지나가면서 엇갈려가지고 오히려 방심할 수 있어요? 노련하네요. 안 갑니다. 근데 진짜 저런 막 애매하게 됐든 안 됐듯이 제일 힘들어요 정글러 입장에서. 그렇죠. 차라리 저 시간에 네. 뭐 정글을 먹었으면 이득인데 이렇게 만났습니다 둘이. 어? 여기 쪼이는데요 지금. 근데 아지르 궁 들고 있으니까 블리츠가 백업 중.
이런 벽 넘어 땡기기 블리츠 좋아하는 블리츠가 좋아하는 지우는 거 한번 블리츠 본 거 같죠? 계속 의식하고 있습니다. 블리츠의 변수 이제 드래곤 나오고요. 자, 과연 이번 드래곤 싸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걔네는 계속 편한 구도. 어쨌든 스콜라스도 불편한 상황에서도 피해를 좀 최소화시키는 장면들이 있었고요. 이지훈 선수의 이 아지르가 2세트에 비해서 확실히 더 편해 보여요. 레넥톤만 순간이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히면 너무 무한대요. 아 이거 그냥 방심하고 너무 이게 시짜부시 너무 순진하게 지나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리신이고 전멸 있으면 원래 한 턴은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맞습니다. 이쪽 신짜오 레리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레넥만 순간이동이 있어가지고 좀 운영 주도권이 있었거든요. 원래. 그렇죠. 그것도 그냥 홀라당 날려버리는 셈이라. 그리고 자꾸 무리해서 깨려다가 풀콤보로 두들겨 맞아서 지금 강진 뭐 쓸 수밖에 없고 근데 뭐 이미 완전 빈사가 돼서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6대2 게다가 드래곤도 일방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하우골 레비아탄 지금까지는 하우골 레비아탄 굉장히 좋은 플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으로 귀환했어요. 와, 거의 잔상 끌었어요. 자 과연 이번 세트 이 흐름대로 경기를 마무리 짓게 될지요. 이거 치고 나왔는데 대기 중이었어요. 전멸 없는데 너 강신 없지? 너 강신 없지? 와. 전멸까지 쓰고 잡혔습니다. 레넥톤 쪽 공략을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잘 한별 선수의 레넥톤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신도 또 같이 말려서 어차피 이번 게임은 진짜 좀 힘들어 보이는데 뭔가 좀 이득 보는 라인이 좀 없어 보여요. 원딜 쪽도 깨졌습니다. 네. 블리츠 다 보여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와드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눈치 계속. 자 미드 쪽. 뭔가 이렇게 주도권이 계속 나가게 되면은 또 진짜 블리츠도 약간 불뜨게 되긴 하는데 블리츠 챔프의 특성상 그래도 그냥 한방 홈런 있는 느낌이니까요. 네. 무빙 안전하게 아 노려네요. 하우골 레비아탄 유리할 때는 또 급할 이유도 없다 보니까 확실하게 갑니다. 그리고 이번 게임이 오랜만에 원딥 3연속 미러전인 게 있어서 꼬꼬가시 더 잘 큰 상황이에요. 원래 그전에 미러전 계속할 때는 약간씩 계속 밀렸거든요 뭔가. 네. 기분이 좀 나빴었는데 힐도 많이 먹었고 네. 실제로 뭐 분위기도 워낙 좋고요. 팀 분위기가 자 그래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2대7 큰 한타는 없었습니다만은 뭐 이런저런 산발적인 교전을 통해서 다이브 각을 한번 근데 오히려 본인이 포탄 받고 너무 많이 맞았어요. 예. 이거는 글쎄요. 오늘 한별에서 이번 세트는 좀 많이 급한 것 같고요. 여기서도 킬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해야죠 그런 거. 네 이건 무조건 잡아야죠 어떻게든. 이해는 가요 원래. 네. 한 명의 롤 유저 혹은 한 명의 탑솔로로서 게임이 시작부터 너무 기분이 나빴거든요 그냥.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된다. 내 몸은 썩어 이건데 더 썩고 있어요. 진드기들 아주 징그럽죠. 그리고 아직 뭐 결말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스콜라스 팀이 뭔가 초반에 불리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좀 메꾸려다가 오히려 손해보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기다리고 있다가 좀 순진하게. 와 뭐하나 그냥 숨도 못 쉬고 죽었지. 네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 쏟아부었어요. 자 그래서 많이 불리합니다. 4000골드예요. 네. 이번 용한타도 자연스럽게 하우골 레비아탄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고 스콜라스 이거 1세트만큼이나 지금 뭐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블리츠의 강점이 나와야 됩니다. 좋은 변수가 맞습니다. 혹은 사일러스도 뭐 어떤 궁을 활용하냐에 따라서
크게 괜찮을 수 있는데 상대 궁들이 나름 맛있는 게 많아서요. 또 크게 도는데 어? 캐넨 전멸은 있는데 쓰면 블리츠가 아, 있어요. 이번 턴에 이거 좋았네요. 자 드래곤 이제 1분 남은 상황이라서 어쨌든 지금 캐넨 궁과 전멸을 모두 뺐기 때문에 궁대에서 네. 상대가 아래쪽에 힘 줬으니까 뭐 미드라도 좀 더 압박하면 좋지만 그것도 좀 어렵고 어차피 탑은 2차가 없는 상황이라서 여유가 좀 있고요. 다만 이 턴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게 될지 하고 레비아타 드래곤까지는 아직 30초 적 정글 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봅니다. 보안구도인데 이게 용싸움 할 거라면 원래 그러니까 슬슬 양쪽 다 준비해야 되거든요. 집 가는 타이밍 이제 고십니다. 와요. 먼저 10초 남았습니다. 네, 먼저 시연 하우골레비아탄 시자부시 중심으로 파랑 팀의 잡으면서 파괴되었습니다. 이 바이게시아가 있는 게 그래도 스콜라스한테 도움이 돼. 자 보고 있습니다. 순간 이동 이거는 뭐 내주지 않겠다라는 판단인 것 같은데요. 자, 이안타. 근데 이거는 지금 매복이 지금 에이드의 매복이 변수거든요. 근데 여기서 싸움 나면 안 되는데요. 아, 이거 블리츠. 근데 아래쪽도 싸움 열렸나요? 아래쪽은 일단 안 열렸어요. 흘렸고. 오히려네. 지지면서 못 버티고. 아하, 더블 킬. 네, 결국에 뚫었 써요. 먼저 그리고 포탑이 미안해. 남아 있습니다만이 미긴 미는데 잘 밀었습니다. 맞아. 터리플 킬 설마. 그치. 설마. 먹어. 아 캐네 먹. 네 아니야. 아니야. 과드라케 펜타킬. 고고고. 여기서 펜타킬이 나오면서 800. 그동안 밀려 있었던 이 원딜의 어떤 자존심을 이번 세트로 완전히 날려버립니다. 아 결국 퍼져 있었던 상대를 하나하나 끊어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완벽한 대승을 거둡니다. 와 이거는 게임이 좀 박살 났죠. 균형이 완벽하게 무너져서 그러니까 뭔가 블리츠도 있고 혹은 리신도 무언가 좀 크랙 플레이가 필요하다. 잘라먹기 메이킹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다 매복이나 노림수들이 있는 건데 그게 계속 안 좋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블리츠가 이거는 약간 그 느낌이죠. 각이, 그러니까 순간 내 눈에는 돌파구가 보였다 이건데. 맞습니다. 뭐 아군이 애초에 호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래도 멀었어요. 딴 거 하다가 이제 그냥 불리는 상황이라. 네. 그리고 나서 트리플 정도 되면 이제 어떻게든 사이리 막 뺏은 걸로 밀고 하면서 나갈라 그랬는데. 잘큰 신자오도 그냥 두려울 게 없어요 지금. 네 이거 등본 구도에서는 네 그리고 막 날아오면서 다 날아다니는 친구들이 많죠. 와 그래서 꼬꼬가 펜타킬! 아 저는 진짜 이런 게 레전드 혹은 예전 이제 은퇴한 선수들한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선수 때 못해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다시 한번 뭔가 내가 도전을 해서 이룬다는 거 되게 보람차고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진짜 펜타킬 막말로 현역 선수도 하기 힘든데 뒤태 캐넨 찌직 날아왔어요. 글쎄 이건 너무 센데요. 가라 마카츄 카이사 세요. 그리고 레이저 네. 뒤늦게 왔어요. 레이저 박자가 돼서 엇박이에요. 균형이 싹 다 무너져서 그냥 이거는 헌팅입니다. 네 그냥 이거는 하우골 레비아탄의 헌팅이에요. 5세트가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이거 균형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만 골드예요. 신짜오를 잡아서 여긴 니신 있고 상대 신짜오가 없거든요. 이거 없이 대단해. 아, 그러니까 이거는 되든 안 되든 트라이를 하죠. 근데 상대가 정글 없다. 근데 빠른데요. 속도가? 빠른데요. 근데 지금 나가면 지금! 아 늦었어요. 이러면 1+1. 근데 해야 돼요. 이런 것도. 오. 와. 아 이거 잡았어. 그러니까 뭔가 무조건 슈퍼 플레이를 해야 돼서 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만골드입니다. 23번 만골드 차이. 자 과연 하우골 레비아탄이 이대로 깔끔하게 경기를 마무리 짓게 될지. 아 스콜라스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좀 뭔가 좀 급해 보이기도 하고 호흡도 좀 안 맞는 모습들이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네요. 이미 캐넨 궁각이 나온 순간 다 전장 이탈이고 레넥이 뒤에서 강직키고 원래 쪼일라 그랬는데 뭐 할 게 없죠.
앞도 그냥 계속 줄이고. 예, 그럼 뭐 잘 넘겨요. 그리고 혼자 외롭게 남아있는 한별의 레네톤. 그러니까 안 그래도 힘 빠지는데 유통기한 또 처음부터 와가지고 거의. 어? 이거 쪼이자? 아 근데 진짜가 봤어요. 네, 그러면 그냥 또 헌팅 당할 것 같은데 이게. 네. 그냥 흩어져 도망가. 심지어 케넨은 바텀 밀고 있고. 4대 5인데 이미 4대 4 됐고요. 한 명 케넨이 또 뒤로 와요, 막. 뒤에서 궁 쓸 것 같은데. 마린은 쓸 것 같은데. 마린은 써요. 마린은 써요. 아, 흩뜬다는 그림입니다. 기가 막히게 100만 볼타. 마린의 위치 선정. 상대 테러를 완벽히 차단하는 멋진 플레이를 통해서 오랜만에 원래 또 우리 이 게임 낫 오버가 50분 아니면 25분이거든요. 정말 25분 때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와. 이번 경기 승리를 가져가는 하우골 레비아탄입니다. GG! 그래서 하우골 레비아탄 하면 일단 풀세트 간다. 와. 지난 1회차 방송에서도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이었는데 오늘도 하우골 레비아탄 결국 이 게임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면서 스콜라스와 이제 토너먼트 드래프트로 정말 진검승부 갑니다. 중간에 꼬꼬갓의 펜타킬이라든가 막 황재훈의 토스 뭐 중간에 막 선수들의 돌아가면서 퓨리 선수의 멋진 활약이라든가 다 이어진 건 맞았는데 결국 근본적으로 네. 스노볼이란 개념에서 탑 정글 싸움이든 뭐 미드 정글 혹은 바텀 뭐 이런 싸움에서 한번 터지면은 게임이 그냥 힘들거든요. 게임 내내. 사실 승리를 가져간 공식을 보면 1세트와 4세트 유리함을 초반에 조금 가져온 것을 계속해서 굴려나간다. 네. 이 승리 공식에서 하우골 레비아타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린 카카오가 궁합이 좋았어요.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는 5세트 그야말로 진검승부입니다. 진검 그야말로 아까 말씀해주신 그 클템님 표현으로 정말 자연빵. 예, 과연 이 자연빵 대결에서 어느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되는지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5세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